간밤 나온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시죠. 최근 트위터의 주식을 사들이며 최대 주주가 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지분 100%를 53조 원에 인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밤 트위터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서 머스크가 트위터의 나머지 지분을 모두 매입하겠다는 적대적 인수합병 계획을 제시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머스크는 현재 트위터의 지분 9.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분 전부를 430억 달러 모두 현금으로 인수하겠다라는 조건을 제시했고요. 이는 머스크가 트위터의 주식을 처음으로 매수하기 직전 종가에 54% 프리미엄을 붙인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트위터는 비상장사로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미 머스크는 인수 자문사로 모건 스탠리를 선임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제안은 최선이자 최종적인 것으로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주주로서의 지위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정말로 인수를 진행하게 될지 또 트위터의 행방은 어떻게 될지 앞으로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1분기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은 20조 원을 돌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률이 45%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과 반도체 같은 이 전 분야에서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고 특히 주요 고객인 애플이 신제품을 잇따라 출시한 것도 실적을 견인했다는 분석이고요. 또 올해 설비 투자의 사상 최대치인 44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 하반기 반도체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TSMC는 올해 판매 전망을 상향 조정했는데요. 6월까지의 매출 예상치를 시장 예상보다 높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 칩 부족 현상이 지속이 되고 또 반도체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뜻인데요. 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또 삼성전자와 인텔이 또 열심히 추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굳건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TSMC입니다. 앞으로도 실적들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반도체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올 1분기 반도체 수입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9.6% 감소하면서 작년 1분기에는 33.6% 급증했던 것과는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유는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내세워서 수입을 줄이고 자립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팹리스 업체인 하이실리콘, 또 파운드리 업체인 SMIC, 랜드플래시 기업인 YMTC 등 자국 기업들을 주축으로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지원에 들어가면서 자체 생산을 늘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수입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의 수입량이 줄어들면서 또 전 세계의 반도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부분 또 주목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오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청정공기 규제 당국은 온실가스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내연기관차 판매를 줄여나가고 또 전기차와 수소차의 판매량을 점차 늘리기로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2026년까지 주에서 판매되는 전체 차량 중 35%를 전기차와 수소차로 하고 또 2030년까지는 68%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2035년 이후에 내연기관차 소유나 중고차 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이런 소식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글로벌 뷰 4가지 이슈 확인해 봤습니다.